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좀 이따 드릴게. 한번 이제 8번부터 한번 묘지 문제. 자, 묘지 문제가 묘지 문제가 한 문제가 꼭 매년 나오니까 한번 이제 187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묘지 문제. 자, 묘지 문제가 우리 신문 쪽에서는 많이 안 나오는데 한 6개밖에 안 나옵니다. 아마 이제 오늘 정도에 한번 다 보겠습니다. 나 먼저 자, 187페이지에서 우리 묘지 문제,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냥 뭐 장사법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해서 이제 항상 우리 묘지 문제가 나올 건데, 자, 첫 번째, 자, 면적이, 자, 우리 시험 문제, 우리 면적에서 우리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항상 면적을 잘 겨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면적에서 이제, 자, 먼저 개인 묘지 보실까요? 개인 묘지는 자, 묘지 면적이 얼마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묘지를 쓰게 될 건데, 우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요게 이제 전국토가 묘지가 된다고, 묘지가 된다고 해서 이제 묘지를 일정 기간, 요게 이제 30년입니다. 30년 동안 설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장. 그러니까 옛날엔 15년이었습니다. 연장을 자그마치 3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0년 갔는데, 자, 지금은 이제 30년 동안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요것도 아직 시험 문제 바꿔놓고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1회. 한 번만입니다. 편하게 이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1회 30년으로 이렇게 연장, 이렇게 30년으로 연장하면, 자, 먼저 묘지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쓰는 우리 묘지는 60년만, 최대 60년입니다. 그러니까 연장 못하면 30년, 연장하게 되면 60년만 묘지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묘지를 후손들이 없애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요 시신은 어떨 건데, 화장해서 납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묘지가 흔적 없이 아예 없어질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근데 만약에 묘지를 안 없어 막 1년 이하 징역이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가겠다는 겁니다. 각종 제재를 가합니다. 그 다음 이제 개인 묘지 말고요. 가족 묘지 2개 이상 묘지인데 허가를 안 받으면 따버립니다. 2년에 2천. 그러니까 제재는 아직 한 번도 안 물어봤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이제 묘지 잘못하면 교도소 보내겠다라고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특히 이제 면적만 초과해도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매년 묘지 면적을 맨날 물어보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임야 사겠다. 근데 묘지 쓰겠대요. 그러면 요거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설명 잘못하면 우리 개업공사가 책임을 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묘지 면적. 먼저 한 개 이렇게 묘지 하나 쓸 건데 개인 묘지는 얼마? 자, 30입니다. 요걸 자꾸 60이라고 했다가 또 20이라고 했다가 계속 시험 문제에 숫자를 바꿔서 내고 있습니다. 면적이 중요합니다. 3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다. 초과 안 된다고 하면은 똑같은 소리가 이하라고 해서 30제곱미터까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10평도 안 된다는 겁니다. 30제곱미터 넘어가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1년 이내 철거하면 또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하십시오. 이런 소리입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2개 이상의 묘지입니다. 가족 묘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가족 묘지에서 이제 주의하실 게 먼저 점유라고 해서 하나당, 이렇게 하나당 점유 면적과 그리고 설치 면적이 있습니다. 설치 면적. 요것도 이제 여기서 이제 심하게는 안 내봤지만 맨날 우리 개인 묘지 갖고 시험 문제 냈지만 가족 묘지. 요즘은 우리 가족끼리 해가지고 가족 묘지. 우리 저희 집도 그랬는데 하여튼 이렇게 가족 묘지도 설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잘못하면 2년 이하 징역 억아에 여기는 징역벌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 면적인데 요 소리가 이제 여기 이제 전체 설치 면적이고요. 이제 다르죠. 개인 묘지는 어차피 한 해니까 점유 면적도 30, 설치도 30.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 설치 면적은 이제 전체 면적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전체. 자, 전체 면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할아버지, 뭐 증조, 고조 막 이럴 겁니다. 할머니 막 이런 식으로 묘지를 여러 개 설치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게 이제 전체 면적이고 요게 하나. 요거 하나입니다. 점유 면적은 얼마? 한 개당 면적 얼마, 그리고 여기에 모아서 전체 면적이 얼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전체 면적 넘어가면 정말 여기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면적도 지켜라, 전체 면적도 지켜라 라고 해서 이제 요거 꼼꼼하게 안 내봤지만요, 요건 냈을 때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점유 면적은 이제 개인 묘지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얼마? 그죠? 10제곱미터. 자, 1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가 없다. 10제곱미터까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치 면적 얼마라고요? 저 100입니다. 100.
자, 어디 가면 또 천도 나옵니다.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이제 면적을 잘 기울이셔야 됩니다. 개묘지만, 있지만, 요것도 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종중. 종중묘지하고, 문중.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 공부를 하건 안 하건, 요거는 정말 상식입니다. 그래서 개인부터 잘못 설명했다가 나중에 그대로 이제 문제가 되면 처벌은 우리가 받습니다. 나중에 이제 막 구상권 행사할 때 해야 될 겁니다. 종중, 문중, 묘지 개입니다. 그럼 이제 김씨들, 박씨들, 저기 짐석촌들 개입니다. 야, 여기 이제 항상 우리 면적이 한 개만 30이고요. 두 개 이상 묘지는 전면은 똑같아 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입니다. 여기 이제 김씨들끼리인데 그러면 여러 김씨들이 있을 겁니다. 뭐 옆집도 있을 거고 그 옆집도 있을 거고 아예 집이 이렇게 이제 아예 여기는 하나당의 점유 면적 그리고 요거 이제 전체 면적이 설치 면적 개입니다. 그러면 가족보다는 종중문중이 더 클 거다. 그래서 요 논문의 10배가 더 큽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당의 점유면적은 똑같습니다. 그죠? 요것도 크지 말아라고 합니다. 얼마? 그죠? 1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가 없다. 그 다음 이제 설치면적 보시게 아닌데, 그럼 전체면적. 설치면적 얼마라고요? 그죠? 요건 1000입니다. 자, 1000. 그래서 요거 이제 1000제곱미터, 요 100하고 1000하고 많이 헷갈릴 것 같습니다. 여기는 1000제곱미터 이하. 자, 뭐, 초과나, 뭐, 이하나,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하로. 자, 이하니까 딱 1000은 들어갑니다. 10도 들어갑니다. 그니까 이제, 가족에다가 30, 그럼 좀 헷갈립니다. 여기는 20, 60, 그래서 전혀 없는 숫자니까 안 헷갈렸습니다. 자, 조심 마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불특정 다수 법인묘지. 법인. 자, 법인묘지는 커라. 여기는 아예 불특정 다수입니다. 아예 그냥 안 가리고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묘지는 하나당의 점유면적은 항상 두 개 이상 똑같습니다. 저 얼마다? 10이다. 10제곱미터 여기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초과해서 안 되고요. 이하. 같은 소리입니다. 근데 이제 전체 설치면적이 이제 우리 생각하고 좀 다릅니다. 아래는 다 이하입니다. 다 이하입니다. 근데 여기서만큼은 적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서너 개 쓰더니 이제 관리 안 하고 그러면 이제 내팽개칠 겁니다. 그런데 땅을 크게 해놓으면요 계속 관리 아까우스라도 계속 관리를 할 겁니다. 요건 얼마라고요? 저 10만입니다. 10만. 예, 이게 이제 만하고도 헷갈립니다. 여기 이제 10만 제곱미터. 자, 이쪽은 거의 안 내봤습니다. 여기도 뭐 여기서는 오래 이상 이하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면적을 크게 확보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급 기운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요 절차도 시험 문제에 물어볼 수가 있는데 절차. 자, 절차가 이제 신고 아니면 그리고 허가하다 입니다. 우리 요 이제 신고는 사후에 이렇게 사후에 신고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큰 문제 안 삼어. 근데 허가는 사전에 허가는 재량했으니까 허가 안 내줘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허가 안 받으면 2년이야 징역을 얻어 맞습니다. 이 법상 최고형이 2년에 2천입니다. 요거 이제 사전에 여기 다 뭐 시장 군수 구청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가 받아라 신고해라. 개인묘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 한 개 쓸 거니까 신고. 나 30일 이내입니다. 신고만 해주면 되고 뭐 이런 쪽은 잘 안 해봤지만 그래도 30일 뭐 30세트라고 했습니다. 30일 이내에 그리고 뭐 해라? 신고해라. 시군구 가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약과태료 얻어맞습니다. 벌금은 아니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게을러 갖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족묘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허가. 자, 두 개 이상 다 허가합니다. 허가 안 받으면, 이렇게 안 받으면 2년에, 요것도 뭐 그럴 수가 합니다. 2년에 2차, 2학년 2반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그냥 2년 전에 나오고 교도소 보냅니다. 아주 쌍욕을 날립니다. 교도소 가라. 요거 집단적으로 들어오니까. 그리고 종중문중도 뭐라고요? 자, 허가. 다 똑같습니다. 여기도 허가. 허가 안 받으면 2년이나 지역을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요즘에 와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자연장지가 또 자연장지가 요즘은 또 관건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 지금 이제 전 국토가 묘지해야 된다. 옛날에는 자, 화장을 거의 안 했고요. 좀 끔찍하다고. 뭐 죽었는데 뭐 끔찍한지 안 끔찍한지 아예 모를 겁니다.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해서 거의 50% 넘었다고 합니다. 아예 50% 넘어서 이제 요 법이 이제 계속 진행될 건지는 몰라도 하단에 그래도 계속 진행되긴 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묘지 없애라 라고 하다 보니까 요즘 이제 자연장지, 이렇게 자연장지라고 해서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수목장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시시 묻는 게 바로 거기다 또 나무에다가 누구 뭐 이름도 써놨을 겁니다. 누가 아래 있다 그럴 겁니다. 바로 자연장지 뭐 수목장이나 잔디장 이런 걸 얘기합니다. 나무 밑에다가 그리고 그냥 묘지 흔적도 없을 겁니다. 그냥 잔디 밑에다가 이렇게 묘지를 설치하는 게 바로 자연장지.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옛날에 개인이나 가족은 백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인, 그리고 그냥 개인 묘지 했을 때는 매장입니다. 근데 개인 자연장지 이럽니다. 개인 자연장지. 그러니까 요 문장에서 이제 개인 묘지 그런 매장인데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개인 묘지인지 개인 자연장지인지 그거는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면적 얼마라고요? 30. 근데 이게 더 편해졌습니다. 옛날에는 둘 다 100이고 또 미만이고 해서 상당히 헷갈렸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아예 숫자를, 그리고 최근에 와서 바꾸는 거니까요. 어디 인터넷 검색하면 아직도 여기다가 100 이렇게 써놨을 겁니다. 바뀌었대요. 교훈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0제곱부터 미만이고, 미만이고, 그리고 절차까지, 뭐 절차는 그냥 여기는 간단하게 쪽입니다. 여기도 신고. 자, 사후에 신고만 해주면 된다. 라고 해서 이런 거 거의 그냥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개인 자연장지. 두 번째가 이제 요놈 이제 가족입니다. 가족 자연장지. 그냥 우리 가족들끼리 나무 밑에다가 하면서 이제 가족의 자연장지. 자, 요놈 얼마다? 100. 자, 100인데 근데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보셨던 이렇게 매장 요거는 30도 들어가는데 요놈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규모가 더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00은 똑같습니다. 100제곱부터 뭐라고요? 미만. 자, 미만입니다. 근데 절차가 달라요, 절차가. 아까 허가 그랬습니다. 두 개 이상이니까. 그죠? 요거는 신고입니다, 신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올해 이제 문중 종종에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네, 딱 한 문장만 나오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기도 자세하게 되면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전음하고 헷갈리지, 매장하고 헷갈리지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여기도 그냥 사후 신고입니다. 사후에. 그러니까 여기는 상당히 득을 받습니다. 면적은 좀 손해를 봤는데, 허가가 아니라 뭐라고요? 신고. 그것도 사후 신고로 같이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개인 묘지하고 똑같네 라고 해서 여기서 손해를 보든 절차에서는 그럼 교도소는 안 가겠네. 맞습니다. 라고 해서 사후에 신고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설치해놓고. 자, 신고는 서류만 접수해주면 되니까요. 허가는 안 돼. 그런데 여기는 자, 무조건 그냥 신고하면은 서류 받아준다는 겁니다. 내 핑계치면 저기 이제 세도지장님이 알아서 공무원이 서류 주워 담을 겁니다. 이 정도니까 알았어. 라고 설치해놓고 신고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저기 매장은 사전에 먼저 허가, 가져오면 이제 안내조 그러면 설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내조 그런데 내면은 2년 이하 징역을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었다. 세 번째 보실까요? 요게 이제 종중문종, 종종, 그리고 문종. 그러면 종중문종 우리 그냥 저기 야산에다가 우리 김씨들 이러면서 이제 여기 자연장지, 요놈이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중문종 자연장지 정말 헷갈릴 건데 여기는 이제 여기 이제 면적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더블은 늘어납니다. 얼마? 자, 2000. 자, 2000입니다. 자, 2000제곱미터 그리고 이하로 아까 1000이었습니다. 자, 이하로 설치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자, 절차가 아주 겹경사라고 했습니다. 면적도 요놈만 더블로 늘어나고 요놈 이제 손해봤습니다. 오히려 절차는 좀 이득을 봤는데, 그리고 요놈도 손해를 봤습니다. 요놈만 아주 겹경사라고 합니다. 면적도 더블로 늘어났고요. 입니다. 네, 면적은 안 물어봤는데 여기다가 무슨 허가 받는다 해가지고 왜 틀렸냐 이렇게 나왔었다는 겁니다. 허가가 아닙니다. 뭐 사전, 그죠? 신고입니다. 네, 신고인데 사전에 입니다. 어차피 그냥 시기만 다르지 알았어 하고 신고는 받아줍니다. 사전에 뭐 한다? 신고한다. 그러니까 허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올 시험 문제가 요놈도 허가 받는다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엄청 헷갈리겠다. 정말 많이 헷갈렸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최근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 이제, 그리고 여기만 다 이득을 봤지 저기 법인 묘지도 반토막으로 줄어갑니다. 법인 묘지. 법인 이제 자연장지입니다. 법인의 자연장지는 근데 오히려 반으로 완전히 줍니다. 얼마요? 5만입니다. 5만. 자, 여기도 이제 숫자 정리 안 하면 정말 많이 어려워요. 왜요? 또 그런 거 없습니다. 5만 제곱미터 뭐라고요? 이상. 왜요? 하면 이제 아예 옥상으로 끌려가십니다. 이상은 똑같은데 10만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반토막입니다. 여기는 두 배로 늘어나더니 요놈은 반토막으로 줄었네. 그리고 요건 규모가 크죠. 이건 안 돼. 허가 받아라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여기는 아닌데 우리 종교가
종교 장전 장지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연 장지계입니다. 그럼 저기 우리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 아예 야산에 다가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종교 자연 장지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근데 여기는 또 사만입니다. 사만. 죽을 사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요놈 또 이하입니다. 4만 제곱미터 이하로. 근데 규모가 커가 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허가는 똑같습니다. 허가로. 허가로 여기는 같은데. 자, 여기는 자, 면적이 4만입니다. 저기서 없었던 면적. 여기는 4만. 저 5만에서 약간 적은 면적.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아마 이제 우리 이제 거리 제한까지. 요번에 아마 거리 제한도 한번 꼭 시험 문제 내볼 만합니다. 옛날에는 300, 500만 있었다가 지금 아주 세부적으로 많이 좀 여기는 좀 늘어났습니다. 거리 제한. 자, 묘지를, 거리를 두고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예전에는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꿔놓거나 아직은 시험 문제 안 나왔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안 나올 거야. 그러지 마시고요. 아마 이제 여기는 우리 실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많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묘지를 집 근처에다 설치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장해라. 이장 안 하면 2년 이하 징역을 얻어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행 강제금은 1년에 두 번 나옵니다. 500으로. 그럼 1년에 천만 원씩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크게 문제라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제, 나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여기서 이제 도로. 그리고 옛날에 뭐 철로 그랬는데 지금 이제 설로 같은 의미입니다. 도로나 설로나 그리고 하천. 사람이 없습니다. 하천 있으면 이렇게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이제 20포 이상인가 합니다. 이제 사람에서 합니다. 20포 이상. 여기다 아마 10포나 30포라고 바꿔볼 만합니다. 20포입니다. 20포 이상의 인가. 자, 여기 애매할 건데 한 10개, 15개 그러면 여기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20개 호수 세보니까 20개 집이 근처에 있다는 겁니다. 아마 내 고향에다가 설치할 거예요. 그러면 분명 주변에 인가가 있을 겁니다. 인가 있으면 떼라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학교. 애들은 좋아할 건데 선생님이 항상 학교에서 주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선생님이 학교에서 주무실 때 무서울 거예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공중이. 이렇게 공중이 수시로. 이렇게 수시로 집합하는 장소. 이렇게 수시로 집합하는 장소가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 세 개는 사람하고 관련이 없는데, 여기 세 개는 사람하고 좀 관련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덧대. 이럴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오실게. 자, 묘지를 개인 묘지하고 두 개씩 묶는데, 개인 묘지하고 가족이 그래도, 가족 묘지가 조금 그래도 더 규모는 적죠. 그 다음 이제 요거 말고요. 요거 이제 막 섞어 놓으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냥 옛날에 그냥 300, 500 이랬으니까 아주 쉬웠다는 겁니다. 네. 지금 엄청 어려워졌어. 근데 아직은 한 번도 안 내봤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중 문중 묘지. 종중 문중 묘지하고 두 개씩 큰 게입니다. 그리고 법인 묘지는 불특정 다수잖아요. 저거 10만이나 되잖아요. 게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법인 묘지를 이렇게 2개씩 묻는데, 자, 먼저 처음에는 200부터 출발합니다. 100은 없습니다. 요거 시험문제 냈을 때 많이 열었습니다. 자, 200, 300. 그리고 300, 500입니다. 어느 놈이 200일까요? 그죠? 근데 하나씩 너무 어렵습니다. 갑자기 가족을 다 끄집어내서 가족 묘지인데 옆에 도로가 있다. 그럼 얼마니? 이러면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300이 500이요? 막 이러면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긴 얼마다? 저 200. 요거 200입니다. 자, 200m 이내는 이제 공식 대입 잘 하셔야 됩니다. 자, 200m 이내는 이렇게 이제 200m 이내에는 묘지를 설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철거 명령 떨어진다는 겁니다. 묘지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좀 떼라고 계입니다. 다 떼라고. 도로, 설로, 하죠. 괜히 또 차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그냥 묘지가 확 들이대면 여기는 놀릴 수가 있을 겁니다. 핸들 꺾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죽을 겁니다. 자, 이러니까 도로, 설로, 하천 있으면은 묘지 좀 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묘지가 있으면 하천도 오염시킬 거예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모르고 먹으면 괜찮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탄에 안 돼.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럼 200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300. 300입니다. 200, 300, 300, 500 이래야 됩니다. 여기는 300m, 여기다 또 200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커졌잖아. 그입니다. 300m 이내는 묘지를 설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교도소 보내겠다. 안 된다. 철거명령 떨어진다. 이행강제금 계속 때리겠다는 겁니다. 설치해서는 안 된다. 근데 사람이 사네요.
규모가 적지만 사람이 삽니다. 그럼 얼마라고요? 300억입니다. 300억 계속 했을 건데 보면 볼수록 이제 새로우실 겁니다. 시험장 가들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아직도 신선하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또 새롭다 이러면 안 됩니다. 묘지관제 그죠? 설치하면 이제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정말 그냥 보면 볼수록 계속 정말 그냥 새롭고 신선하고 난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여기입니다. 이제 지금 어느 정도 감이 좀 와야 됩니다. 저거 들어본 적은 그래도 있다.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종주 이제 규모도 커졌고 사람도 살고 그럼 얼마 때라고요? 500입니다. 500. 자, 200, 300, 300, 500. 자, 200, 300으로 가고 요 300이 여기 왔다가 이제 500이요. 이제 400 같은 걸 얻고 입니다. 500. 자, 500m. 그러니까 옛날 정말 요놈 두 개밖에 없었는데 얼마나 편했냐고 입니다. 사람이 안 살면 300이었었고 사람이 살면 500이었습니다. 묘지 상관없이. 근데 지금은 두 개씩 묶어서 그리고 여기는 거리지 않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쇼문제 냈었다고 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내는 그리고 묘지 설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묘지 내용이 꽤나 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 심하게 되면은 이쪽도 내볼 수 있고 항상 면적은 저 면적만 자꾸 물어보고 저기서부터 이제 제동이 걸리면 안 되니까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187페이지에 8번 요게 이제 27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20이 나왔습니다. 개인묘지 20이 어디 갔냐. 또 합장일도 합장을 20이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합장은 10, 10에서 이제 조금만 적어라 15.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8번에 보실까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기출문제, 그리고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뭐냐? 좀 오래 가봐도 요 제목으로 실무 쪽에서는 항상 한 문제가 나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저 뒤에 가서 문제도 순서도 지켜줄 거니까 뒤에 가면 나올 거예요. 한 30번 때 가면은 나올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1번 보실까요? 개인 묘지는 2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0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근데 20이라는 숫자는 아예 없습니다. 옛날에는 60도 내바꾸마개입니다. 그거는 한 15에 추가. 한 2005년도니까 상당히 좀 전이고요. 여기는 20, 요거는 X. 그리고 15 이러면 헷갈릴 건데 개인묘지는 30이다. 한계니까입니다. 가족묘지 등의 점유면적이 거기가 12이고 여기는 30이다. 3배 더 커.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맞죠. 매장을 하면은 매장 후 그리고 30일 이내에 매장지 관할 시장건축구청장한테 신고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는 거의 안 물어봤고 자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5번까지 쭉 저렇게 1년 이내 요 5번도 저걸 2년 이내 한번 저렇게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설치 기간이 끝나면 연장 못하면 30에서 31년 연장하면 60에서 61년 59회서가 아니라 29회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다 끝나고 나서 끝나기 전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년 이내다 많이는 안 봐줄 거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년 이내 철거 안 하면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의 벌금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면적 초과해라 그것도 1년이요. 제재는 안 내봤지만 제재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9번도 그냥 자 9번에 이제 항상 우리 무슨 농지법에 하나가 나오는데 농지법은 아주 범위가 넓다 보니까요. 이제 뭐 제가 설명해도 또 엉뚱한 게 나올 거니까 농지점. 그 다음에 임대차 이런 것들이 꼭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농은 얼마예요? 상속은 얼마예요? 여기도 맨날 숫자 갖고 나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농지 문제가 숫자가 나온다.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권음이라도 딱 찍어야 됩니다. 그러면 맞을 거 여기입니다. 정말 몰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본다고 무조건 저거 콕 찍으면 또 맞는 숫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먼저 중개 의뢰인 자, 설명인데 요놈도 기출문제였습니다.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우리 건법에서도 농지법도 한 두 개는 나올 건데 얘기입니다. 자, 먼저 농지는 자기의 농역권을 이용하거나 그 다음에 이용할 자가 아니면은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요게 이제 경자유전의 원칙이다. 경자. 자,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해서 농사 지을 사람은 취득해라고 합니다. 농지가 맞냐고 서울에 있는 분이 저기 그냥 제주도에다가 땅 사놓으면 어떡할 거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돼라고 해서 이제 여기도 이제 통짝거리 제한은 없어지지만 하여튼 소유할 때 바로 이용할 사람,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낙찰을 받으라는 겁니다. 1번은 맞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공유 농지의 분할, 그냥 쪼개기만 하는 거잖아요. 필요하다 그러면 X입니다. 이런 것들 반대로 나오면 어려울 겁니다.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는 뭐 달라진 건 없잖아요. 그냥 분할, 100평 갖고 있다가 값 50평, 을 50평 이럴 때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요하겠냐고. 그죠? 그거는 아니고, 물론 등기를 해야 되니까 요하냐, 이럴 건데 필요 없어, 게임이다. 어차피 그냥 쪼개기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자, 3번 보실까요? 이것도 이제 우리 권법 교재 보면 중간중간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내는 거지, 따로 내는 것은 아니요, 게임이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볼까요? 농지 소유자는 6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에 한해서 소유 농지를 위탁, 여행 가면 농지 그냥 널리면 또 다 농작물 다 죽을 거니까 옆집에다가 맡길게요 라고 위탁 경영 할 수 있을 건데 6개월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이제 3개월입니다. 요거 기출문제인데 치사하게 딱 6개월로 바꿔서 냈다는 겁니다. 3개월인데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뭐 뒤에서 이제 또 보긴 할 건데 이거 뭐 뻔히 알 수가 있고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 아 저번에 봤겠네요. 경매니까 봤겠네요. 상속도 어차피 6개월. 그래서 안 하면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다른 제재는 아니요 라고 기억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10번도 이제 농지법이 나와 있습니다. 농지. 그리고 요 10번도 이제 개업공사가 설명한 내용인데 꼭 요 제목입니다. 요것도 기출문제 겨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1번 보실까요? 아까 옆에는 뭐 각각 이렇게 해서 자 바로 이제 자 마지막에 봤을 때 나왔을 겁니다. 주말 시험 영농 목적으로 요것도 주말 시험 문제 우리 법령에서 단골 문제로 맨날 나왔습니다. 부부 각각 천제곱미터 미만이다 라고 내본 적이 있습니다. 농지를 소유할 경우에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그죠 전부가 그래야죠 전부가 각각 그러면 안 되고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근데 천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여기다 이하 그러면 안 됩니다 천 제곱미터 뭐라고요 미만 미만이지 이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낮에 안 숙여봤는데 천은 안 들어가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심심풀이 땅공으로 주말에만 왔다 갔다. 그냥 씨 뿌려놓고 아이 그냥 거둘 생각도 안 합니다. 고기만 고 먹고 가고. 그죠. 그리고 먹어보라는 소리를 안 하고 가니까. 그래서 이제 시골 사람들, 저 왼수들 막 이럴 겁니다. 우리는 아주 뼈빠지게 농사를 지어갖고 시골에 가서 팔려고 하는데 저것들을 그냥 씨 뿌려놓고 거둘 생각도 안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바로 주말 체험 영농기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라기입니다. 많은 그냥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천재공부터 뭐다? 미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맞았죠.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주말체험 영농기 목적의 경우에도 여기도 경영계획서는 필요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농사 안 지으니까요. 근데 필요합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경영계획서가 필요 없으면 며칠 만에 발급된대요. 4일이 아니라 2일. 그건 아마 공법을 수도 내볼 만합니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지증 필요 없다고 하면 X. 경영계획서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도 X. 그냥 농지증만 필요해요. 입니다. 여기도 이제 등기할 때는 가져와. 요 소리는 할 겁니다. 이틀 만에 시구 읍면에 가면은 발급받을 수 있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법무사한테 맡기면 5만 원이면 돼. 교통비만 받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농지 임대가 이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네,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를 할 경우 이렇게 서명계약이 정말 원칙입니다. 구두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라.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 보통 그냥 허락만 하면 다 성립하니까 다 낙성계약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해라. 라고 해서 서면을 좀 가출하는 겁니다. 맞고 그다음에 농지 임대를 양수했을 때 여기도 정말 법정 여기도 그대로 승계되는 거 똑같이 저기 주택이나 상가처럼입니다. 여기도 묵시적 갱신 있잖아요.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합니다. 자 농지 샀다 그러면 네가 이제 주인이여라고 종전의 계약을 따라가라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자, 5번에 보실까요? 이것도 이제 어디를 바꿨나 그럽니다. 치사한 것들이 많은 바꾸지를 않았는데 앞에를 잘 보셔야 됩니다. 5년간 그거 아닐 건데 농업 경을 하다가 이농 농사짓다가 자 이사를 갔다는 겁니다. 이농을 하면은 그동안 고생했다고 얼마까지는 소유해라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총 얼마라고요? 많은 맞는데 몇 년간? 8년간입니다. 8년간. 이것들이 또 치사하게 5년이라고 바꿔놨다는 겁니다. 8년이라고 해서 나 농지가 이제 우리 이제 면제되는 기간하고 똑같네. 8년간 작용하면 면제 거의 대비과세는 아니라고 해도 면제가 돼서
거의 세금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거기하고 똑같대. 8년입니다. 8년. 또 여기도 숫자 바꿨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번은 안 바꿨는데 5번을 바꿨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11번은 아주 그냥 간단하네요. 여기 이제 여기도 농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그리고 이제 3번은 정말 맞았죠. 아까 이제 6개월이라서 틀렸는데 3개월 이상 이래야 맞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맞았고 그리고 아까 봤던 지문이고 자 그런데 4번을 보실까요? 뭐 4번 요거는 어렵지 않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안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 허가 받았을 건데 근데 또 농지 취득을 발급받아야 된대요. 허가 받았는데 자 토지거래 허가에 허가 외에 별도의 농지 취득 자격증에 이제 순서를 바꿔놓으면 또 받아야 될 거긴 할 건데 근데 허가를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별도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을 또 요한대요. 요한다 안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신고하면은 검인 받은 것으로 본다. 그거나 다름 없다는 겁니다. 더 센 놈을 받았는데 여기는 농지증을 왜 받냐고 그럽니다. 그래서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주말 체험 용량의 경우는 아까 1000제곱미터 미만 맞죠. 그 다음에 수화할 수 있는데 요거는 세대원 전부가 그래야지 세대원 각각이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크게는 인정 못해 죽었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12번도 여기도 분묘가 나왔습니다. 분묘. 요 문제도 상당히 괜찮았었고요. 요거 이제 작년도 문제네요. 바로 설명한 내용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자, 1번은 그냥 간단하네요. 분묘 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시신이 안장. 그러니까 가면은 인정 안 된다. 이런 소리고요. 그리고 봉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겁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분 없어도 이제 아주 평분, 평평하니까 한 50cm 이하가 묘지 인 듯 아닌 듯 하는 게 바로 평분입니다. 암장은 아예 안 될 거고 숨겨놓은 묘지니까 그럽니다. 비겁하면은 200년 가도 인정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봉분 등. 그러면 자 1m 정도 이내에 봉분이 외부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그래야 이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20년 가라 요 소리입니다. 그다음 이제 2번도 자 분묘 기지권 인정되는 분묘가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분묘의 이순신하면서 봤을 겁니다. 유조를 존재해서 그다음에 자 분묘의 원상 회복이 가능하고 이거 다 판례고요. 일시적인 멸실에 불가해서. 그 다음에 불가하다면은 분묘기지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시 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저거는 끝까지 괴롭혀 누가 20년 동안 주무실에 계속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막고 계십니다. 일시적인 멸실일도 소멸한다 그러면 X다. 소멸하지 않는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요런 질문이 계속 이제 바꿔서 또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그럼 이제 2001년도 시행에 따라서 이제 그 시행일 이전에 분묘기지권은 존립 자 근거를 여기는 상실하고 여기 이제 상실하고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그다음에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근데 않는다. 야 인정된다 안 된다. 네, 여기서 이제 요거 이제 작년도 문제 그죠? 바로 여기에 바로 이제 시행에 따라서 이제 그 이전은 분묘 존립 근거를 상실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맞죠? 그죠? 요거는 정확하게 맞았고. 그 다음 이제, 분묘 기지권은 이제 4번에 보시면은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수호와, 그 다음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맞죠? 그 다음에, 기지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까지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그 다음 이제, 5번에 보실까요? 요것도 뭐 예전에 좀 나왔던 문장 같은데, 분묘 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 외에, 이제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를 해야만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그 다음에 아니다. 그죠? 맞죠? 요건 이제, 3번이 맞아요. 3번이. 요건 이제 여기는 이제 문장을 좀 예전에 거하고 좀 달라졌네요. 여기는 점유까지 포기해야만 권리가 소멸한다 그랬었는데 요건 이제 5번은 정확하게 맞았고요. 그리고 자, 3번. 요 3번이 좀 문장 자체가 좀 애매하게 좀 써놔서 좀 어려웠을 겁니다. 자, 먼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그 시행 이전에 분묘에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 분묘 기지권은 존립의 근거를 상실합니까?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유지하고. 여기 조금 문장이 좀 어려웠습니다. 작년도 문제인데 앞쪽이 이상합니다. 존립의 근거를 상실하는 게 아니라 인정되고 그건 오히려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 앞쪽이 좀 잘못됐습니다. 존립의 근거를 상실한다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인정된다.
그건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존립의 근거를 상실하고 여기가 이제 잘못됐다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우리 작년도 문제 여기 딱 하나가 나왔었는데 다른 질문은 어렵지 않은데 해석 자체가 약간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번은 3번이 요놈이 바로 이제 정답이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 아마 정답 체크가 좀 잘못됐는지 몰라도 일단 3번이 바로 요놈이 정답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뒤에 이제 우리 농집으로 한번 알아보실까요? 자, 농지 이렇게 농지하고 이제 묘지하고 좀 섞어놨는데 요 13번도 한 2000 상당 오래전인데 2013년 정도에 나왔던 문제 같습니다. 아마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봤을 겁니다. 자, 먼저, 자, 옳은 것은 뭘까요? 자, 옳은 것. 이런 문제는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자, 먼저, 자, 농지에 관한 매수를 설명한 내용인데, 농지법 꼭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1번. 뭐, 아마 이런 건 이제 아실 겁니다. 농지에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 민법에도 나올 건데, 있다, 없다? 없다. 요게 이제 소작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게 바로 여기는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입니다. 무슨 신분제 사회냐? 요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소작쟁이가 뭐 1924년부터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었다는 겁니다. 무슨 지주하고 소작쟁이. 분쟁이 좀 심해서 지금은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설정할 수 없다. 설정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세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염장도 자주 나오고요. 협의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하는 게 바로 국가와 국가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자, 2번 보시면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매수할 경우에도 농지 취득 자격증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녹음 필요하지 않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려면 여기입니다. 매수 신청시가 이상하죠. 오, 작년도에 유사하게 또 나왔었는데 매수 신청시에 매수 신청지가 아닙니다. 낙찰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모르는데 왜 또 그때 가져가냐고 입니다. 매수 신청시 말고 그 다음 7일 이낼 건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함께 제출해야 된다. 아니죠. 입니다. 언제까지라고? 매각 결정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매수 신청시는 매각길입니다. 매각길. 매각길이면 내가 낙찰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모르는데 거기서 가져가라면 가혹하겠죠. 입니다. 그래서 이제 낙찰 받고 채권과 매수 신고인이 되면 그 후에 바로 이제 7일 이내에 매각결정기일이 있으니까 4일 만에 발급되니까 그때 내면 된다는 겁니다. 작년도에도 시기를 가지고 또 냈었다. 기원실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응용해서 넣을 거라는 겁니다. 자, 먼저 4번 또 보시면 농지 매매가 유효하려면 지금 없어졌을 건데 자, 구입한 후 1년 안에 그리고 농지 소재지로부터 이제 20km 이내 옛날 통작거리입니다. 전 가족이 이사를 와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규정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있었는데 왜요? 교통이 발달해서 결혼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기 뭐 부산 그래도 KTX 타고 가시면 그냥 한두 시간이면 갈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통작거리 제한은 없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요것도 이제 5번에 잘 볼까요? 효력 발생 요건 이다. 이다가 맞는지 아니다가 맞는지 요것도 이제 상당히 문장이 아주 애매하니까 막 민법하고 조건부하고 막 섞어놨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5번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 이다가 맞을까요? 아니면 아니다가 맞을까요? 그렇죠? 아니다가 맞아요. 아마 여기 이제 기출문제는 이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니다가 맞아요. 효력을 발생시키냐고 합니다. 아니요. 당사자 있고 목적 있고 의사표시 있으면 그리고 불일치까지 하지 않으면 우리 민법 배웠잖아요. 성립요건, 효력요건 그러면 성립하는 거지. 농지취득 자격증이 있어야 성립하냐고 그런 건 아니라고 요거는 등기할 때 필요하다고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5번 문장이 만만치 않은 지문이니까 이것도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틀리게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지금은 맞았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4번은 좀 간단해 보이는데 또 이렇게 묘지 문제죠. 묘지 문제는 항상 나와요. 그렇죠? 요거 이제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요겁니다. 이렇게 딱 봐도 좀 쉽진 않을 겁니다. 1번이 왜 틀렸을까요? 요겁니다. 먼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해 설명한 내용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한번 1번 잘 보실까요? 종종, 문중, 자연장지를 자연장지 여기다가 종종, 문중, 묘지는 이런 맞았습니다. 근데 종종, 문중, 자연장지를 조성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까지는 맞
맞았는데 갑자기 자연장지인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가 아니라 뭐라고요? 신고입니다. 신고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저 뭐 칠판에도 있고 요 놈이 바로 이제 틀렸었다는 겁니다. 뭐 나머지는 아주 편하죠. 그 다음에 5번도 가족의 묘지, 면적, 설치 면적이니까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하. 뭐 점유지 설치인지 조금 애매하게 써놨지만 일단은 요 놈은 맞았고 저 위에 있는 1번에서 바로 자연장지가 여기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다. 사전에 신고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15번도 그냥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이제 조금 좀 생소한 문제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개은행은 이게 설명한 내용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그리고 여기 이제 추가를 해서 이제 좀 달라졌습니다. 이미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계약증서에 새로운 내용 여기입니다. 새로운 내용을 원래 이제 확정일자 받으면 또 받을 수는 또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실까요? 근데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서 추가로 규제해서 재계약을 한 경우에 종전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증서에다가 또다시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그렇죠? 있다. 여기 이제 새로운 내용 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새로운 내용. 그래서 여기는 새로운 내용 때문에 그렇다 라고 법에서 그냥 예외를 좀 두고 있으니까 1번이 바로 틀렸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는 좀 편하고 라고 해서 이제 2번, 3번, 4번, 5번까지는 쭉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만 꼭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16번은 이제 여기도 이제 법정지상권 우리 법령에서도 법정지상권이 이렇게 간간히 나옵니다. 또 최근에는 또 심하게는 안 물어봤으니까 아마 올해도 법정지상권은 한번 내볼 만합니다. 한번 16번 보실까요? 1차도 당연히 나오고 2차도 나오고 법률관계를 설명한 내용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그리고 항상 우리 법정지상권은 문장을 중간 보고 계시면 이제 헷갈려입니다. 그러니까 저 처음에 있는 거하고 저 끝하고 딱 연결을 해서 먼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용 갖고 틀리게 할 이유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1번 보실까요? 이제 1번 건물이 없는 토지입니다. 건물이 없다. 건물이 없는 토지면은 나대지인가요? 건부지인가요? 나대지. 건물도 없으니까 나대고 있지. 자, 땅이 나대고 있는 땅을 나대지 그렇습니다. 땅 보고 나대지 마라 그럴 겁니다. 애들 보고 나대지 마라 막 그러잖아요. 얘가 아무것도 정신도 없고 이러니까 나대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던 게 바로 나대지. 그러면 땅 요거 보면 이미 나왔었다는 겁니다. 나대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네. 건물이 애초부터 없었네. 근데 경매가 되고 뭐 건물이 갑자기 있네 그럴 거냐고 합니다. 건물이 없었으면 끝에도 어쩌겠냐고. 있다 없다? 없다. 자, 없으면 법정지상권 성립할까요? 건물 써라가 법정지상권인데 갑자기 건물이 살아나시네? 이게 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될 거라는 겁니다. 건물이 없는 토지에다가 건물을 저당권 설정을 해서 다 돈 빼먹고, 그리고 짓지 말라는 건물을 짓고, 밀지 말라는 이자는 밀리고, 미운 짓만 골라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끝에 가니까 법정지상권 성립한대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성립하면 나라고 했냐 그럴 겁니다. 전생에 나라고 했냐 이럴 겁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럽니다. 뭐 로또요 갑자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럽니다. 건물이 없었으면 법정지상권도 없어. 아예 그냥 없다고 정확하게 보시면 될 거라는 겁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대지와 건물의 독립소유권자의 여기 건물의 전세권 그런 거 보니까 305조겠네요. 305조 여기다가 전세권자에게 이렇게 꼭 자구조 바꿔서 낸다는 겁니다. 설정자 건물 주인 전세권 설정자지 전세권자가 건물 주인이 걔는 세입자지 걔입니다. 자 뒤에 설정자 저렇게 잘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요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 여기를 자꾸 바꾼다는 겁니다. 전세권자에 대하여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세권 누구라고요? 설정자에 대하여 맞네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 세 번째 지상권자가 약정된 지료를 2년 정말 요것도 뭐 하잖아 2년 전하고 나가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면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잖아요. 그 다음 이제 지상권자가 4번. 자, 지상물의 소유권자인 경우에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로 지상물의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다 없다. 그죠? 돼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판례가 보기 나름인데 가능하다. 그 다음에 우리 지상권 존속기간은 영구만도 되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단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최단기간 제한이 없다. 라고 해서 이제 아예 그냥 제한 없이 최장기간에 대해서는 제한 아예 안 두고 있다는 겁니다. 알아서 하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이제 17번에서는 그냥 여기도 틀린 거
그다음에 요게 이제 작년도 문제입니다. 이것도 정말 딱 겸해 갖고 문제 냈었는데 요것도 이제 아신 분은 이제 많이 알았을 건데 요것도 많이 또 어려워하셨습니다. 나 먼저 중기그림에 설명하네요. 지금 제목이 똑같죠. 항상 농지법 문제는 이렇게 계속 내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1번 보시까 1번이 왜 틀렸을까요? 게입니다. 그리고 5번 맨날 나오는 문장은 이제 작년도에는 맞았고 그다음에 한번 1번 보실까요? 경매로 농지를 매수를 하려면 아까 이제 매수 신청시 그랬을 겁니다. 또 그랬네. 근데 여기는 매수 신청서에다가 매수 신청서에다가 그럼 경매로 낙찰 받으러 가서 무슨 자기가 점쟁이입니까? 내가 최고가 매수 신고니 될 거요. 해가지고 매수 신청서에다가 그럼 시공구청 엄청 바빠집니다. 시공면 왜냐면 경매로 가서 이제 낙찰 받을 사람 그리고 입찰할 사람은 다 가서 봐야 되니까 아주 번호표 뽑아주고 아주 시구 오면은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아주 불이 날 겁니다. 농지증 발급을 해주느라고 이렇게 매수신청서에다가 서에다가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 그런데 안 그런다? 아니다. 매수신청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매각기일에 그래도 안 되고 언제? 내가 결정기일. 그러니까 낙찰자 결정을 하는 날 이런 것도 잘 안 냈었는데 이걸 치사하게 딱 냈었답니다. 매각 결정기일 낙찰자를 결정하는 날 매각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7일 이내에 그때 이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내야지 무슨 매수신청서에 왜 내거냐고 매수신청시도 아니고 매수신청서도 아니고 그게입니다. 나중에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이걸 등기할 때 이러면 큰일 납니다. 입찰포 지금 월수 당해버렸을 겁니다. 등기할 때 말고 그건 매매고 여기는 매각 결정기일까지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번 그냥 맨날 봤던 문장 그 다음에 협의는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가 아까 틀렸는데 이렇게 해야 맞고 오게입니다. 그 다음에 뭐 4번도 그냥 평범하고 5번 여기도 총면적이 그리고 미만 정확하잖아요. 맨날 속였는데 그것도 맞고 그 다음에 18번도 문제가 좀 괜찮았었고요. 개업공사가 이제 토지를 25회 때 나온 문제인데 최근에 나온 문제 중에 묘지가 좀 괜찮은 문제입니다. 이런 형태가 올해는 나올 것 같아요. 분명히 줄 건데 설명인데 틀린 근데 여기 잘 보실게 틀린 것을 고르래요. 틀린 거입니다. 틀린 거. 틀린에 정말 밑줄 거져 있을 건데 꼭 빨간색 가져와가지고 저기다 동그라미 놓고 나 지금 틀린 거 고른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 디귿번 정도 오면 이제 옳은 거 찾기 시작하니까 그래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답을 보니까 또 답이 있어. 입니다. 아주 내가 미쳤지 그럴 겁니다. 시험장에서 워낙 긴장하니까 처음에는 틀린 거 고르다가 이제 디귿번부터는 옳은 걸 또 고르기 시작합니다. 어째도 답이 없대 이러면 괜찮은데 답이 있어 그러면 이제 대본은 틀립니다. 아주 어이없이 당하고 한 문제 부족해 그러면 이제 뛰어내릴 생각이 날 겁니다. 정말 그런 경우가 꼭 있으니까요. 그냥 옳은 거 고르라고 하지 꼭 저렇게 틀린 거 정신줄 놓은지 안 놓은지 보려고 저렇게 자꾸 뒤통수를 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나 먼저 첫 번째 기본 볼까요? 좀 문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장례 묘서 이렇게 가묘는 시신이 없잖아. 부묘에 그럼 해당하겠냐고.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냥 상식적으로도 알 것 같고 입니다. 틀린 거니까 기본 들어가지 말아오게입니다. 그럼 저기 1번 그냥 3개나 틀렸네 벌써 4번 5번 줄줄이 틀렸네 게입니다. 니은번 보면 이제 답이 나오겠네. 벌써 이제 다른 거 볼 필요 없이지만 딱 니은번 하나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2번하고 3번 중에서 답이니까 입니다. 지문 좀 보면서 푸셔야 됩니다. 열심히 풀고 있으면 공법 언제 풀라고 하면서 이제 시간이 부족합니다. 에라 모르겠다 3번 그러면 이제 안 맞습니다. 니은번 보실까요? 어느 분은 뭐 3번이 많이 나온다 이제 절대 그런 소리 없습니다. 3번이 좀 많은 것 같으면 번호를 다 바꿉니다. 한 무조건 7개 아니면 8개 딱 9개도 안 갈 겁니다. 그 정도로 딱 비율을 맞춘다는 겁니다. 다 세봅니다. 저것들이 보셔야 됩니다. 맨날 갖춰갖고 문제를 계속 째려보면서 이제 출판사 결국에 넘길 때 그런 거 다 비율 생각한다는 겁니다. 딱 정확하게 막 1번도 8개, 2번도 8개 이렇게 맞춰져 있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내가 세보니까 3번이 한 12개 이러면 3번이 다 이상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추려보시라는 겁니다. 이상한 놈 있어 그러면 그거 다 맞춰봐야 됩니다. 절대로 9개 이상은 절대 안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실까요? 분묘의 특성상 타인의 승낙 없이 이제 알겠죠. 저기 남의 땅에다 묘 조용히 저녁에 가서 묘를 써놨을 건데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근데 즉시래요. 즉시에게입니다. 승낙이 있으면 즉시가 맞는데게입니다. 즉시 분묘권을 취득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근데 정말
답이 벌써 나왔습니다. 답은 몇 번이요? 2번입니다. 니은 틀렸는데입니다. 그럼 나중에 점검만 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실까? 평장되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지 않냐. 이렇게 비겁한 묘적입니다. 저게 아주 애매하니까 내가 20년 동안 주무시고 있었지. 봉분이 딱 있었으면 치우라고 했을 거예요. 그럽니다. 분명히 무조건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지금 이제 틀린 거니까 맞다고 맞으니까 답은 3번이 아니라고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번 보실까요? 분묘기지권의 효력에 미치는 범위는 분묘기지 자체 하나다. 한정되는 게 아니라 공지가 포함된다는 데다 공지 포함된다. 막 사과가 굴러다니면 받침대라도 있어야죠. 누구 묘지라고 비석이라도 세워야죠. 얘기입니다. 이러니까 공지는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사성은 안 돼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사치하는 거니까 쌍분도 부인이 싫다고 해서 안 되고 얘기입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왼수 같은 남편 옆에 또 묻히고 싶었냐고 그래갖고 쌍분도 안 되고 합장은 도소름 돋고 해갖고 아예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무임승차는 안 된다 고 소리지 부인이 뭐 싫어하겠냐 그 얘기입니다. 그거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옆에 이제 19번에 한번 보실까요? 요것도 이제 26개 때 문제니까 또 아예 제목 똑같잖아요.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뭐냐? 꼭 농지 문제, 묘지 문제는 하나씩이 반드시 나와요. 자, 1번 어렵지 않게 딱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 볼까요? 농지 이용 증진 사업의 시행 계획에 따라서 농지를 임대를 하는 경우는 여기입니다. 근데 농지 임대차 기간이 뭐 최단 기간 두 건데 5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5년이 아니라 이게 3년입니다. 3년. 농지는 아직 최단 기간이 여기도 3년인데 3년 이상이 맞습니다. 저것도 숫자를 살짝 바꿨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도 좀 만만치 않았고 그리고 5번 지문 맨날 나왔던 거 또 나왔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3번이 바로 5년 때문에 틀렸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번도 한번 간다 볼까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토지에 관하여 중개인에게 설명한 건데 이것도 문제가 좀 치사하고요. 근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묘지를 여는 것을 개장 그런다고 했습니다. 개장을, 근데 개장을 한자 그려놨습니다. 개장을 한자가 아니라 하고자가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면 정말 아주 황당할 건데 사전에입니다. 묘지를 열어놓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개장을 한자 여기서 벌써 정말 이렇게 내놓으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신고는 맞는데 개장하고자 그래야 됩니다. 하고자 하려는 자 아니면 하고자 그래야지 개장 다 해놓고 그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한다. 하려는 자라고 사전에 먼저 해라 라고 기하셔야 됩니다. 뭐 나머지는 평범하고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확인 설명서인데 확인 설명서는 우리 앞전에 좀 설명해봤고 그 다음에 좀 편하게 요거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 나오는데 뭐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바로 이제 뭐 등기나 이런 쪽에서 이제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요쪽이 아주 중요하니까요. 그쪽을 한번 이제 1차 2차 다 관련되니까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